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지. 야,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인 거야, 임마.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나는데 이거 아님? 그래, 과거에 모여서 내가 된 거는 맞아. 근데 그 과거에 이런 경험도 했었다는 거지. 이 상렬의 새끼야.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세속적으로만 살아가? 저 아주 나쁜 새끼네, 저거 말하는 거. 하여간에 젊은 꼰대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고는 좀 웃겼다. 고기국밥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형 고3만 성지고 다니는데 시청자들은 3년 내내 성지고 다닌 줄 안다고. 내 말이 1년만 다녔는데 이게 뭔 성지고에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성지고 뭐 장학생인 줄 아나 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악하고 2학년 때는 실용음악하고 3학년 때는 이제 성지고 다녔는데. 성지고 3년 내내 다닌 BJ 있냐고. 그 성지고가 캠퍼스가 두 개야. 뭐냐면은 이제 그 발산에 있고 화곡동에 있고 그래. 나는 화곡동 캠퍼스 다녔어.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같이 다녔어. 거기 약간 대안학교도 옆에 붙어 있어갖고 이제 나이는 많이 찾고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학교 관뒀던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 있어.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도 없다는 게 약간 뭔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갖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그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었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같이 다녔지. 그 발산 캠퍼스 다닌 새끼들은 정말 양아치 새끼들인 거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화곡동 캠퍼스 다녔던 애들은 다 착한 애들밖에 없었어. 내가 그 화곡동 피바라기, 저 용산 랜선 펀치, 가리봉동 조선족 주먹, 세 명이서 원투 쓰리 펀치였지. 한 명은 이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지. 가리봉동 조선족 주먹 글마가 이제 나한테 게임 CD 빌려갔는데 그 게임 CD 안 주고 잠수 타고 학교 안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학교 나오면 뒤질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 는 구라고 학폭 같은 거안 했고요. 예. 이제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학교에 안 보이더라고. 성지고 최고 아웃풋은 이용기가 맞아. 이용기가 맞지. 그 다음이 이제 그 EXID 허솔지. 그 다음이 이제 노래하는 코트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연예계에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 잘안 나가고 그래도 좀 뭔가 이런 저 졸업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닌 케이스고 나는 이제 학교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가게 된게 성지고인 거고. 내가 지금 나이가 36인데 뭐 지금 성지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 예. 배경은 좀 다르네. 스페인도 오늘 축구하죠. 아, 씨발. 월드컵 언제 끝납니까?
12월 19일이요? 어. 그래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탈락하면 관심 줄어들 거라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6강 들어가고 그럼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전 세계 축구 강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월드컵을 했는데 그 중에서 16등을 했다? 이거 귀한데. 예. 그런 글 있더라고. 우리나라 16강 들어가기 vs 100만원 받기. 100만원 받고 16강 강탈 vs 16강 진출하고 100만원 안 받기. 닭 100만원이야? 모두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1000원만 줘도. 야이씨 이발. 야이씨. 김은국도 100만원 고른다고? 아 진짜로? 참 세상이 좀 각박하네. 16강 들어가고 뭐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특사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군대 가는 거 면제시켜주고 그랬었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했었어 예전에.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 월드컵은 전혀 해당 사항 없고 아시안 올림픽 막 올림픽에서 메달 따야 면제시켜주는 거구나. 유일했고 앞으로는 안 절대 안 할 거라고. 그치 우리가 개최국이었던 그런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정환이라든지 그 당시 그 선수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줬던 거였지. 멤버들이 사귀긴 하다고. 맞아 그때 뭐 다 뭐 저기 잘했지. 근데 이탈리아인가 거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완전 심판 매수해가지고 뭐 그랬었다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이미지 진짜 안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번 월드컵 중국 진출하나? 중국도 있어요? 난 중국 진짜 미스테리야. 그렇게 그지 못 그지 안 됐지. 중국은 지금 안 하는 거지. 그 땅덩어리도 넘고 사람도 존나 많은데 그게 아무리 그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스타 한 명이 안 나오는 게 참 아쉬워. 근데 이게 동아시아 특인 것 같아. 아시아인 특. 탁구, 양궁, 뭐 사격 뭐 이런 류만 잘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른 스포츠에서는 좀 흑인들, 백인들한테 좀 처발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 좀 종 그 종간의 어떤 그 특성을 깨고 손흥민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랑 저 그 야구 선수 오타니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야구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긴 하지. 뭐 추신수, 박찬호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계보들이 좀 있는데 오타니가 완전 말도 안 되는 그 레전드급 선수고. 사실은 오타니 그러니까 뭐 야구랑 축구랑 뭐가 더 위대한가 뭐 사실 이런 거를 비교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똑같이 오타니가 축구 쪽이었다 그러면은 거의 메시급으로 나 알고 있어.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 뭔 메시급이야? 아니 메시급 맞지. 오타니는 야구가 뭔 전 세계 비주류야. 저 절마 저 MLB 모르네. 우리나라에서 그 미식축구 관심 없지만 미국에서 슈퍼볼 해봐. 그 월드컵급이야, 여러분. 미국이 그 미국에서 그 주류 스포츠들은 야 그거. 잘 모르네. 너무 우리나라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 씨발 저 새끼 뭐야. 방망래. 방망래 할머니가 왜 나와. 미친 새끼네 저거. 방망. 아니 쨌든 이거 봐봐.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 또라이. 그지 킹망 퀸막내 할머님은 인정이지. 퀸막내는 못 참지. 나는 왜 웃냐고? 아가 존나 뜬금없어갖고 저 아. 내가 방송 아까도 뭐 초반에 좀 우리도 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런 거에 자꾸 웃어주는 내가 밉다. 아 그럼 손흥민 득점왕 먹은 것도 참 대단하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오타니랑 손흥민, 일본은 오타니, 손흥민은 이제 한국은 손흥민, 중국은 뭐야? 중국은 뭐였냐? 중국은 뭐야? 진짜 그 바둑에서 걔 커제인가? 커제? 커제 아니야 커제? 커제지 커제. 맞아. 오타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축구로 치면 공격수 에이스인데 수비수까지 다 가능한 정말 전천후 올라운더. 맞아. 오타니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줬네. 야구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타니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는데 사실 대단한 걸 치면 오타니가 조금 더 그게 있는 거지. 그건 야구라서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데 축구도 가능해. 축구도 수비 공격 뭐 다 잘하는 그런 선수 이제 올라운더 있어. 김병지. 그래, 그 발롱도르 7번 받은 거 그거 알지. 아는데 오타니가 뭐 MVP 7번 받아봤냐고 라고 하는데
연봉으로 비교해봐? 오타니 연봉. 1,400억 원이야. 아니구나. 900억 돌파. 그럼 예상 이제 그 연봉이 24년부터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창창하구나. 우리 나이라 나이로 29살이라고. 야구는 그리고 나이 조금 더 먹어도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대박인 거지. 그리고 일만은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하고 계집질도 안 해. 도박도 안 하고. 스포츠 선수가 피해야 될 그런 모든 거를 다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어. 미쳤지. 어. 2급 연봉. 23시즌은 3천만 달러 계약 완료됐고 FA 대박은 이제 24시즌부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돼지야, 너는 자기 관리 왜 안 해? 너 아까부터 자꾸 시비냐? 어, 구멍 찾는 코트야. 그냥 오타니 얘기할 거면은 야구 선수랑 비교하지 왜 축구 선수를 자꾸 꺼내냐 그러는데 원래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야. 마이클 조던, 마이클 저 누구냐 그 골프 잘 치는 그 흑인 저 있잖아. 어? 완전 레전드. 어? 타이거 우즈, 그렇지. 마이클 우즈 저기 타이거 우즈랑 마이클 조던이랑 이런 거 비교 많이 했었어 예전에. 워낙에나 어. 그 내가 방송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뭐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 그러니까 불법 말고 공식 토토 배트맨인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배팅하는 거 보여주면은 불법인가?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어. 안 돼? 합법인데도? 아니, 강력하게 된다? 내일 한국이 이길 것 같아. 내일 한국이 이길 것 같아. 강력하게. 어. 내일 한국이 우루과이 2-1로 이긴다. 어. 아, 금액이 나오면 안 돼? 후반 오늘 그 일본과 독일의 그 역사를 똑같이 써내려 갈 거야. 내일 정확하게 내가 예언할게. 어. 나 응아 싸고 올게. 응아. 어. 응아 싸고.
응아 싸고 올게. 어. 쾌변 기원. 쾌변. 어, 순산을 기원해줘 다들. 순산. 좋은 거 같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단 하나도 저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인천님 목소리는 너무 별로여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아 저는 인천 나을님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노력입니다. 진짜 목소리가 좋으면 저처럼 명확한 발음으로 명확한 발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타고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자기적으로 노력을 하셔도 되긴 힘드실 거예요. 약간 좀 EBS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 발연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패드립은 하지 마시죠. 황대미 형제님이라는 분이 뭐 패드립 하나요? 아, 전 저분 소리 꺼놔가지고. 아, 저 형이 갑자기 패드립을 쳐가지고. 아, 저분 원래 나음 당하신 분이라서 지금 콘돔 바이럴 하시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원치 않는 생명이 버림받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네요. 저런 분들이 참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라고. 이 시간에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그 제 목소리 좀 뽐내러 왔어요. 여성 팬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우.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방에 목소리 좋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인천님도 아니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객관성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목소리가 좋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결례를 저지르죠. 뭐 편의점에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여자 알바생이 있으니까 목소리 좀 깔아가지고 이걸 계산해주세요 위시를 했다가 여자 알바 입장에서는 뭐야 저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는 얼굴 족갈 생겨가지고 목소리 병신인데 왜 저러지? 미친 새끼를 다 보겠네 이러면서 남용을 부추기거든요. 대사를 하나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 좀 투표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약간 이병헌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인위적이신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똑같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에이 그게 아니죠.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좀 많이 따돌림 당해서 머리에 지우개 똥 같은 게 많이 붙어있는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거울 보고 자기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우랑 그랬어요. 아 제가 성우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이제 루피 역할 하시는 성우분이 계셨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 빌 때나 그럴 때 제가 이제 옆에서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었어요. 아 그럼 빌진모자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야 성우리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 네, 요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이거 하고 8,700원. 진짜 미친 새끼네. 강수진 성우한테 진짜 배웠냐고. 아니 그냥 국룰이야 국룰. 목소리 조금 괜찮은 애들 저음역대 중음역대 조금 약간 가지고 놀 줄 알고 딕션이 괜찮은 애들은 강수진 성우님의 그걸 많이 했지.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함정이죠. 이런 거 많이 하지. 예. 그러게요. 저도 썸네일로 제 얼굴 표정 방송하고 있는 표정 보면 진짜 들어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그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은데 썸네일 보면은 항상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응? 월드컵 30분 봤어, 30분. 아까 일본, 독일.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충격이네. 너무 독일이 인방정 누나 후반 오늘도 김치전 조수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참 스포츠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네. 이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스포 이제 저 어? 저기가 되잖아. 스토리가 되잖아. 일본 현지 반응? 그런 게 있나? 그건 이제 실베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실베겔? 일본에서 아주 그냥 좋아 죽지. 어. 오우야. 야, 다들 일본의 패배를 점쳤구나. 나도 이걸 예상했지. 근데 조언이 일본이 2, 독일이 1. 와, 조언이 뭐야?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서 오나. 아빠, 우리나라 경기는 24일 아니에요? 어허, 사란짠. 간코크말 쓰면 안 돼요. 니포말 써야지. 일본 사람들이 돼지국밥 좋아한다고? 월드컵이랑 관련 없잖아. 내일은 한국이다. 이겨라. 아시아. 아시아의 수치를 보이지 마. BTS 손흥민 김민재.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섭다고.
선수들도 실수 한 번 하면 매국노 소리 들을 거 생각하면 무섭겠다. 이번 키퍼 우리 누구야? 이번 키퍼 누구야? 김승규? 처음 듣네. 아니 이훈지는 뭐야? 이훈재겠지 임마. 교묘하게 저 새끼 저거 오타 친 거라고 얘기해. 이훈지는 뭐야 이 새끼야. 이훈재 선수겠지. 지죠. 1위 우루가, 2등 한국, 3등 가나, 4등 포르투갈. 피파충이란데? 난리 나겠네. 치킨집 아마 한 6시부터 엄청 붐빌 듯. 차라리 미리 시켜놓고 집에서 에어프라이기 있으니까 그걸로 데펴 먹는 걸 택하겠지. 10시까지 보다. 내일 전국 이제 배달 대행업체나 이런 사람들 난리 나겠네 진짜. 완전 대목이네 대목. 치킨 막 5개씩 묶어갖고 가겠지. 치킨집 폭발하지. 뭘 그 정도 아냐. 치맥은 국룰이지 국룰.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러게 나도 요즘 방송 수입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차라리 나도 좀 치킨을 배달해볼까? 어? 내 거 3박스에다가 치킨 한 그래도 4개씩은 담을 수 있는데. 아니 중계 말고 치킨 배달 방송을 하겠다 이거지. 나 치킨 먹고 싶다. 그치 베네민 라이더롱 해가지고 라이더 등록해. 나 할 수 있어. 나 일할 나 일 원하면 할 수 있어. 형님 바이크 실력이면 진짜 배달판 씹어 먹죠. 그것도 맞지. 사실 저건 칭찬은 아니야. 같이 다녀봤는데 다 나한테 다녀본 놈들이 그래. 진짜 형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평소기 막 아니야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게 내가 잘 타는 게 아니라 치킨 안 빼먹으면 잘해. 100개 고맙습니다 포특사니. 내가 잘 타는 게 아니라 솔직히 BMW 바이크가 존나 좋아서 그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좀 달리고 있다가 좀 슥 당겨 스로틀을 슥 개방해. 근데 체감 속도는 내가 봤을 때 한 86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계기판을 보면 오 씨발 막 160 막 이래 버려. 와, 아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는 시트고도 높아서 이제 엄청 높잖아. 내가 앉아 있는 키가 보면은 뭐 펠리쉐이드랑 똑같아 키가. SUV 운전자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 내가. 실제로 같이 타면 코튼 형님 절대 못 따라가. 아, BBQ나 시키자. BBQ 황홀이 진리지. 잘게 16조각으로 때려서 먹는 거는 진짜 BBQ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 참여, 케이준 감자, 소떡, 양념. 소떡소 케이준 감자, 케이준 감자 괜찮지. 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막 주네. 일마들 이거 뭐 대단하구만. 여러 가지 그냥 끼어파네. 2만원. 근데 배달비가 3천원. 23,000원이잖아 치킨 한 마리. 근데 할인 쿠폰 주네. 아, 포장 방문 주문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야, 요런 걸로 기만하네. 23,000원이네. 23,000원이야. 그지,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거지, 치킨집들도. 요즘은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코인으로 이제 벼락부자 된 그런 사람들도 많아갖고, 일단 차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봐. 독일 3사 언제 타보냐. 이런 수지를 내가 언제 한번 맞이해보냐. 그래서 이제, 뭐 차들도 지금 대기가 보통 8개월씩부터 걸린대. 예. 그 요즘은 이제 독일 3사는 기본이지. 코인 망했다고?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데? 아니 이거 뭐 언제 나와?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봐? 빗썸 들어간 애지? 빗썸 좆바 같네 가격? 비트코인? 2200? 야, 좆바 같다. 야. 이거 이제 미래 없지 않아요? 그지? 이제 미래가 없어. 도지 뭐야? 도지 110원 됐네? 도지 얼마 전에 뭐 좋았다더만. 근데 110원 됐어? 도지 막 600원일 때도 있었잖아. 야, 도지 물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올랐을 때 이게 웬 횡재냐고 내려갔겠네.
아니 뭔 말이냐면 도지가 가장 잘 될 때가 한 600원 뭐 이럴 때 아니었나? 어. 800원까지 갔잖아. 어. 근데 지금 110원 됐잖아. 예전에 물려있던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존버 타다가 일론 머스크만 믿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또 뭐 뭔 얘기 해가지고 이제 확 올라가면은 그때 와 드디어 다행이다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그 단톡방에서 드디어 탈출합니다 어 4층에서 갇혀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드디어 탈출하네요 고마워 일론 머스크 하고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 야 이거 존나 오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올라가지고 오 왜이래 왜이래 이래가지고 좆박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뽕을 못 참아갖고 그니까 가장 좀 저 안정적인 재산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근데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잃는 사람이 있으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어 근데 부동산은 다시 오르게 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해 어 뭐 저 뭐야 지금 부동산이 망하고 나중에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이제 집들이 안 나가서 이제 나중에 뭐 일본이랑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서울로 계속 몰리고 있잖아 지금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지방에다가 이제 뭐 사놓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피해가 크겠지 인구수랑 상관 일도 없어 서울 근교는 절대 안 떨어져 어. 서울 근교만 떨어지던데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급하게 이제 막 떨어지는데 이제 현금 가진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거 무리하게 영끌해가지고 산 사람들 이제 어떻게든지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저기 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3, 4억 손해 보더라도 아, 지금 팔아야지. 안 그럼 이거 이자 갚는 거 이제 뒤지겠다 하면서 은행 그 어? 이자율이 얼만데 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 죽으려고 막 죽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일단 싸게 일단 내놓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최고는 어쨌건 현금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 가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거지 지금은 어 지금 현금이 최고지 나도 가정동 SK 리더스뷰를 샀어 샀는데 저거는 일단 실거주로 일단 내가 사놓은 거라서 저기서 이제 주영이랑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어 샀지
근데 저게 지금 뭐 8억 6천? 9억? 이랬는데 나는 저거를 되게 싸게 샀어. 어, 겁나 싸게 샀어. 어. 7억에 샀지, 7억에. 어, 106동. 뭘 어야? 어. 그때 이제 입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간 그게 아니라 어. 분양 받은 건 그런 거 저기 하겠지만은 SK 리더스뷰는 아니 물린 거 아니야. SK 리더스뷰는 그렇게 막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 저기는. 어. 분양은 내가 되기가 힘들지. 그 분양 그거 추첨으로 해가지고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분양하려면은 뭐 적금도 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 랜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 어. 이제 평수랑 또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크게 손해본 건 없어. 어. 기다리면 다 오르게 돼 있고 안 올라도 괜찮아. 안 올라도 괜찮아. 내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았어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예. 왜 집 산 걸 이제 얘기하냐고? 뭘로? 어. 주상복합 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가봤는데 에어컨도 뭐 600만원 들여갖고 다 설치하고 했거든. 시스템을 해가지고 집 괜찮아. 어, 집이 괜찮아. 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7억에 산 것도 현금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거 못 사는 거였어. 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 그래서 거기는 냅두는 게 맞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워낙에나 적이니까 어 이제 막 무리하게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피똥 싼 소리만 들리는 거지 현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2월 달에 주영이 집이 이제 계약이 다 이제 끝나는 날이라서 2월 달에 주영이 집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랄프가 살고 있잖아. 어, 그때 이제 저기 저 지금 있는 롯데캐슬을 정리를 해갖고 랄프 전셋집을 하나 알아주고 저기 해주고 가까운 곳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주영이랑 저 가정동 SK 리더스뷰를 들어가고 그런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강남은 미쳤다고 강남을 들어가? 강남은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 되지. 어. 저희는 청약 당첨됐는데 주담대 50%밖에 안 돼서 최소 3억 현금 있어야 청약도 들어갑니다. 그니까 청약이 당첨돼도 문제야. 영끌해가지고 지금 살 수 있... 어떻게 들어가? 청약 당첨돼도. 어. 나도 코트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의 우상, 나의 길라잡이, 나의 롤모델. 지랄하고 자빠졌네. 롤모델이 어떻게 별풍선 지금 4,000개밖에 못 봤냐. 시벌 새끼야. 힘들어 개 새끼야. 어. 그리고 너가 나이가 어리잖아. 형은 나이가 36이야. 이거 인생의 3분의 1을 이거 하는데 투자했잖아.
내 시간을. 나 12년 했어. 12년이면은 있잖아,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하고 살았다는 거야. 어? 12 곱하기 3 해봐. 36이잖아. 그렇지 않아? 존나 오래 했어. 한 가지를 12년 동안 하면서 뭐 나는 사치도 없고 슈퍼카 관심도 없고 그저 방송만 하고 살았어. 즐길 건 못 즐기고 그러다 보니 서른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와닿지도 않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 근데 그나마 이제 작년에 취미 생기고 올해 주영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도 취미도 사랑도 생긴 거야. 12년 만에. 그럼 그 전은 사랑이 아니었냐? 그건 또 아니지. 근데 그때의 사랑이랑 지금의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지. 지금은 이제 내가 36이고 이제 좀 책임감이 생기는 시기고. 그잖아. 흑채 안 뿌렸어. 보여줄까? 없어. 흑채 없어. 뭔 흑채를 뿌려. 한 남자 마냥. 머리가 그냥 잘 된 것 뿐이야. 어떻게 10년 넘게 방송을 해도 80억을 뭐, 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80억은 무슨 누구지? 개 이름으로 알고 있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은 방송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거 할 거냐?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하지. 어제 너무 힘들었어 갖고 당장 잘 안 되면 난 또 조바심이 생겨서 어제 주영이랑 진짜 먹고 사는 이야기 했다니까. 직업 훈련소 지금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진짜 그걸 생각을 했어. 왜냐면 책임질 사람이 생기니까. 야, 뭐 이거 이런 걸 예시로 쓰면 참 그렇지만은 김이부 누나 봐봐라. 나보다 방송한 시간이 3-4년은 더 됐을 텐데 그 누나가 맨 처음에 세이클럽에서 캠 없이 방송하던 그 시절부터 윈앰프로 방송 키고 윈앰프 저 캐스트로 방송하던 그 시절부터 하면은 그 누나도 방송한 지 기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진짜 어마어마할 거야. 18년 이상 됐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니까 그래갖고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지. 근데 저도 남은 게 빚뿐이고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냐.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비고라이브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게 됐다 그러던데. 비고라이브라는 그 플랫폼에 도박을 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봤지. 외국인 여자가 딜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플레이어, 뱅커 막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막 칩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지. CCTV처럼 돼 있는데 존나 고화질이야. 그런 걸 한 거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의 선택이고 그런 거지. 근데 도박으로 돈 따는 게 그게 인간의 그 저 뭐지 쾌락 중에 어마어마하다던데 도박으로 돈 따는 게.
설마 그거 어떤 남자 BJ랑 뽀뽀하는 그거야? 진성 꽃바가? 아 이거 던파 12강 성공 쾌락급이라고. 나도 이제 그럼 매주 수요일마다 500만 원씩 이제 꼬박꼬박 이제 갚고 있거든. 하... 그 인간도. 근데 또 오늘 150, 목요일 150,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200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네. 지금까지 일단 계속 어쨌건 일주일을 텀으로 보면은 주긴 줬으니까 나 지금 계속 받고는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빚이 그 사람이 아직도 2억 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열심히 뭐 사업도 하고 뭐 그러고 있나 봐.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너구리 형사야. 난 돈만 받으면 돼. 몰라 씨발 뭔 사업을 하는지 뭐 어쩐지. 난 그냥 돈만 받으면 돼. 내년까지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그 지랄 하고 있어야 돼. 족같지만 어쩌겠냐. 갚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14억에서 12억 가까이 갚은 거겠지. 하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너가 괜한 말을 했구만. 뭔 돈놀이를 해.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 왜 잔소리를 하냐. 그만큼 내가 또 정이 약했고 그랬던 거지. 내 불찰이지. 이런 게 다 인생의 경험 아니겠어? 진짜로 만약에 그 새끼가 투자를 했어봐. 어디다가 내 돈 갖다가. 그럼 난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투자를 안 하고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특경법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꼬박꼬박 갖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다행이야. 12억 아직 안 됐어? 11억 몇 천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고? 옷 쉬어야지. 밀린 것도 있고 이제 풀 영상 안 올라온다고 다들 이제 카페에서 징징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해야지. 치킨? 치킨 잠깐만. 아이고 17분 만에 배달이 완료됐는데 내가 또 치킨 쉽게 놔뒀네. 아이고. 어 4분 됐네. 같이 먹자. 같이 먹어. 화장 때문에 그래? 어. 한 마리나 다 못 먹어. 진짜 팩트야. 아니 어디 치킨 시켰냐고. BBQ. 방울아 너 닉네임 지저분하다. 그런 특수 문자 닉네임에다 붙이는 새끼들 나는 좀 싫던데. 어. 닉네임은 깔끔하게 그냥 딱 두세 글자가 난 제일 뭐 좋은 것 같아. 외우기도 편하고. 아 팬닉이야? 진짜? 미안해. 네 본진 BJ는 왜 방송 안 해? 아 수탁님 팬.. 아 그래? 몰랐어. 몰랐소? 하고 있음? 아 그래? 그럼 본진 왜 안 가고 왜 여기 와갖고 채팅치고 푹푹 이질하고 있냐? 하는데 너가 좋아서 너 방송만 본다고? 2단이네. 나는 닉네임 참 잘 지은 것 같아. 코트라는 닉네임이. 어. 내가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 말고 윤태현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지금 해본다. 외국 이름 보면은 코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외국인들도 많아. 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도 종게임을 자주 하기 때문에. 고마워 나를 좋아해줘서. 귀엽잖아. 말 이쁘게 한다. 어, 나도 이제 좀 말을 이쁘게 해야 팬들도 말 이쁘게 할 거 아니야. 효근이 근황? 모르겠다. 걔 예전에 피파 하던 애 아니야? 그지? 어 모르겠다. 뭐 결혼하고 어떻게 됐는지. 추워? 나는 딱 좋은데. 아 진짜. 어. 날카로워지. 아휴. 맛있게 드세요.